얼마 전에 마제소바를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딱 제 스타일인 거예요. 퇴근하고 집에서 맥주 한 캔에 혼밥하기 딱이겠다 싶어서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미소된장에 쯔유, 매실청까지 집에서 잘 안 쓰는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이놈 하나로 한 방에 때우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가보시죠. 대파 한쪽 얇게 썰고 부추는 2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2,000원 정도면 왕창 사니까 부추는 필수예요. 다진 마늘은 2큰술 정도 필요합니다. 팬에 참기름 2스푼 넣고 다진 마늘을 볶아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종이컵으로 1컵 잘 볶다가 간장 반스푼 넣어줍니다. 라면 소스에 들어있는 고추기름, 분말스프, 플레이크까지 모두 털어 넣어주세요. 여기에 물 조금 넣고 졸여줍니다. 그리고 설탕 3분의 1스푼 넣어주세요. 이 정도로 자박하게 나오면 됩니다. 이게 고명 끝이에요. 딱 5분 컷입니다. 라면을 끓여주고 미지근하게 살짝 헹궈둘 건데 면수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게 또 다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 마제소바는 각 가게마다 사용하는 향유나 소스를 면에 한번 비벼서 그 위에 고명을 올립니다. 저는 참기름 2스푼, 마늘 1스푼, 굴소스 반스푼, 면수 조금 넣어서 마늘 소스 만들 거예요. 파스타처럼 오유와 면수를 섞어서 소스처럼 만드는 거예요. 입냄새와 감칠맛을 등가 교환하는 거죠. 자, 이제 면에 마늘 소스 넣어서 잘 비벼주세요. 대파, 부추, 다진 고기, 김가루, 노른자 안 터지게 조심하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살짝. 크, 비주얼 죽입니다. 이제 잘 비벼서 한입 먹으면 이건 뭐 중독성 갑입니다. 매콤하고 짭짤하고 고소하고 감칠맛까지. 요즘처럼 더운 날 시원한 맥주까지 한잔 마시면 그날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진짜. 거기다가 남은 양념에 밥까지 비벼 먹으면 오늘도 1kg 찌웠다.